안녕하십니까. 학술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정성하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메타버스에 대한 신뢰가 기술 준비도와 기술 수용 모델을 매개로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요약,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모형, 연구 가설, 데이터 수집 및 표본 특성, 신뢰도, 타당도 분석 결과, 연구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분야에서 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정보기술의 핵심인 메타버스가 열어놓은 미래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리적 현실과 디지털 현실을 융합한 가상세계이며 헬스케어, 교육, 비즈니스, 부동산 등 다양한 상거래가 일상 업무에 메타버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이용자 신뢰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이용 의도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이용 의도를 파악하고 메타버스 기술 대중화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rust in Metaverse. 메타버스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테크놀로지 리드니스, 기술 준비도죠. 기술 준비도의 낙관성, 혁신성, 불편감, 불안감을 채택하였고, 이 TR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테크놀로지 억셉턴트 모델, 기술 수용 모델의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TAM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서지 인텐션, 이용 의도를 채택을 하였고, 그리고 통계 분석은 구조방정식 패키지인 스마트 PLS 3.0과 SPSS 23.0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연구 결과 첫 번째로 메타버스의 신뢰는 TR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두 번째로 TR은 TAM에 부분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혁신성과 지속된 유용성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TAM은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넷째,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은 메타버스에 대한 신뢰가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신기술의 정착을 돕는 것에 있습니다. 네, 다음 서론입니다. 정보 지식의 확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정보 기술의 발전 중 하나로서 메타버스가 열게 될 미래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는 현재 중요한 르네상스를 겪고 있고,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교육, 비즈니스, 헬스케어,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실존을 3차원 공간에서 연결해 상호작용과 협업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메타버스에 표준하는 상호작용과 협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선행 연구는 공학 연구에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과학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 대한 신뢰가 TR, 낙관성, 혁신성, 불편감, 불안감과 그 다음에 TAM,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및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네, 다음 이론적 배경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 존재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활동이 존재하는 3차원 가상세계입니다.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일상을 바탕으로 한 가상세계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현되는 공간과 정보의 형태에 따라 증강 라이플로깅, 리얼리즘, 미러월드, 가상현실로 구분됩니다. 메타버스라는 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술에 대한 신뢰가 확인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뢰는 타인의 의도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대방을 신뢰하고 싶어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이 사회에서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신뢰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테크놀로지 리드니스 기술 준비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과 관련된 프레임워크이며 신기술은 인간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낙관성, 혁신성이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불안감, 불편감이 있습니다. 이 기술 준비도는 소비자의 새로운 기술 사용을 이해하기 위해 발전되었으며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및 가정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기술 준비도는 사용자의 기술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일련의 믿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및 마케팅 분야의 선행 연구가 신기술이 기술 준비 상태를 연구하고 지식을 개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낙관성입니다. 기술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이고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고객의 삶에서 유연성, 제어 및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신기술을 획득하고 사용하기 위한 활동이나 노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낙관성은 기술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혁신성입니다. 혁신성은 기술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이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개인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채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구자 또는 사용자로 보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혁신성과 낙관성은 기술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인 태도이고 이 두 가지 긍정적인 태도는 기술 채택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은 기술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이고 이 불안은 기술에 대한 의심과 신기술 제품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기술과 관련된 안전 및 사생활에 대해 불신 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낯선 것에 대한 괴로움과 의심 때문에 기술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불편감입니다. 불편감 또한 기술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이고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용자의 인식과 기술에 대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이 없다고 느끼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불안과 불편은 기술 채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도이고 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 피드백은 기술 사용의 편의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제거하게 되면 신기술에 대한 사용 의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술 수용 모델입니다. 이 TAM은 이성적인 행동 이론과 계획된 행동 이론에 기초하여 제안이 되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은 신기술 수용 시 사용자에 대한 태도로 개인적인 동기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은 기술 사용에 대한 개인의 태도의 주요 영향이며 따라서 실제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TAM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이용 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지각된 유용성입니다. 이 사용자가 특정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업무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믿는 정도입니다. 정보 생산자가 순수한 의도로 정보 수신자에게 이득을 제공하면 정보의 수준이 높다고 인지하게 되겠습니다. 즉,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자가 유용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이용자가 정보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각된 용이성입니다. 특정 정보 시스템을 신체적, 정신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고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목표 기술이나 정보 시스템 이용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고 적은 노력을 투입해도 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용 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은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 의도입니다.
이 이용운동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품이나 도구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태도가 특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는 것은 심리학 분야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용의도는 모든 행동을 표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TAM에 대한 연구에서 이용의도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재사용하고자 하는 정도와 다른 사람이 회사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습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은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모형입니다. 연구 모형에 보시면 메타버스에 대한 신뢰가 테크놀로지 리드니스, 기술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러한 테크놀로지 리드니스가 테크놀로지 억셉턴트 모델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러한 TAM이 유서지 인텐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러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다음 연구 가설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신뢰가 TR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낙관성, 혁신성, 불안감, 불편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신뢰는 낙관성과 혁신성, 그리고 불안감, 불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다음으로 이러한 TR의 낙관성과 혁신성, 그리고 불안감, 불편감이 TA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된 유용성과 지역된 용이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가설을 보시게 되면 낙관성은 지역된 유용성과 지역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 마찬가지로 혁신성은 지역된 유용성, 지역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안감 그리고 불편감도 지역된 유용성, 지역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네, 다음으로 TAM의 지역된 유용성과 지역된 용이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usage intention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지각된 유용성 그리고 지각된 용이성은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 또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 및 표본 특성입니다. 2021년 9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10부 중 불성실한 응답 12부를 제외하고 298부를 분석해 사용하였습니다. 네, 크게 보시게 되면 성별은 남자가 61.4%를 차지했고 연령대는 30세에서 39세가 31.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특성으로 화이트 칼라에 있는 사람들이 27.9%를 나타냈습니다. 네, 신뢰성 타당도 분석 결과입니다. 신뢰도 및 집중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 AV값과 CR값 그리고 크롬바 알파값 모두 적정값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모두 상관계 수의 종횡값보다 모두 크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연구 모형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혁신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또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스퀘어 값을 모두 보시더라도 모두 0.26 이상으로 적합도가 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가설 검증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혁신성이 지역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 대한 신뢰가
TR과 TM이라는 이 매개의 변수를 통해 이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증 연구였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증 분석 결과 요약을 보게 되면 이 신뢰는 낙관성과 혁신성, 불안감, 불편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혁신성은 이 지역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H4도 보시게 되면 지역된 유용성은 지역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 연구의 시사점입니다. 첫째로 본 연구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가상세계로 상상했던 환경을 실현하고 현실 세계와 융합된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중심에는 메타버스가 있고 현재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은 서로 융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가 사회 전반에 걸쳐 구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에도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메타버스의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한 신뢰가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핵심은 메타버스에 대한 신뢰가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신기술의 확립을 돕는 것이고 이전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혁신성이 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메타버스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과 이 현실이 융합된 가상세계에서 혁신성은 사용자의 지각된 유용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상세계의 혁신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것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활용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격한 혁신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이 본 연구의 한계로는 메타버스 네 가지 유형 중 단 한 가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게 남습니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형을 하나를 선정해서 연구한다면 더욱 가치가 있는 연구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연구를 이 우리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를 구성하는 블록체인 보안 기술과 NFT에 대한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 진행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신뢰, 기술 준비도, 기술 수용 모델, 이용 의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메타버스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